자, 모델녀는 박찬대 제표. 감사합니다. 저희 힘 내주세요.
지금까지 잘해왔다 생각하면 그냥 1번 찍어주시고 못 살겠다 싶으면 2번 아니죠 1번 1번 박찬대 여기 말씀 1번 2대면 그래라 여기 말씀은 1번 민주당 감사합니다 민주당 화이팅 박찬대 화이팅 화이팅 나라 주인이 국민이다 이렇게 하면 용서하지 않는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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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계속 막바세요. 시간 나면 1번 박찬대 부탁합니다. 맞아요, 박찬대 의원님. 박찬대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가 인천 연수구인가요? 서울에 됩니까? 인천에서 제일 민주당이 어렵다고 한다 진짜인가요? 아니죠? 네. 목소리 작아서 힘이 안 나네. 여기 연수구 맞습니까? 네. 여러분 이번 총선 4월 10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죠? 예! 지금까지 정부 여당이 잘했다, 견딜만하다, 앞으로 더 잘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계속 해먹으라고 2번 찍으십시오. 안되죠. 그런데 만약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못 살겠다, 견디기 어렵다, 이제 좀 바꿔야 되겠다, 희망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1번을 찍어서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 4월 11일은 뭘 하는 날? 심판의 날! 무슨 날? 심판의 날! 확실하게 심판해 주시겠습니까? 네!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선거에서 이기면 권력이 주어지는데 그 권력 국민의 것입니다. 맞습니다. 국회의원 대통령의 권력이 아니고 잠시 맡겨놓은 국민의 권력 국민의 것입니다. 맞습니다. 국회의원 대통령의 권력이 아니고 잠시 맡겨놓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맡겨놓은 국민의 권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권력으로 범인 해외 도피나 시키고 자기 가족들 부인 처갓집 이익 챙겨주고 죄를 지어도 다 봐주고 그리고 잘못하든 자라든 가리지 않고 공천 특혜 주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계속하고 주어진 권한으로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국민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면 그 권력을 바로 회수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4월 10일은 그래서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했다 지적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국물도 없다 라고 보여줘야 앞으로 정신 차리고 잘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4월 10일은 민주당이 이기는 날이 아닙니다. 4월 10일은 국민이 이기는 날이어야 되고 민주당은 국민이 이기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많이 준비했습니다. 훌륭한 후보들 살점을 떼어내는 고통을 겪으면서 많이 바꿔서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기득권 때문에 떨어지기 싫어하는 거 엄마 젖대기 싫어하는 어린이 젖대듯이 가슴 아프지만 뗐습니다. 그래서 좋은 후보 많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의 시기, 이 고통스러운 시기를 넘어서서 희망이 있고 그래도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으로 존중받는 나라 만들려면 이번 4월 10일 반드시 국민이 승리해야 한다,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연속 국민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그 알량한 행정 권력만 가지고도 단 2년도 안 된 시기에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국회까지, 입법권까지 그들이 완전히 장악하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미 국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회복시키겠다고 합니다. 경찰이 수사하면 되는데 왜 굳이 국정원이 나서서 단첩 수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조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압수수색 무서워 살겠습니까?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민생은 파탄이고 경제는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십니까? 이 상태를 끝내고 조금 전까지 우리가 세계에 자랑스러워했던 다시 선진국으로 이 나라가 다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번 4월 10일 반드시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시죠.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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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대학 가야 되겠네. 네. 저녁 준비하고 있어. 네, 대학에 다니다가 저녁을 먹게. 아이고 참